아주 빛가람 조이스 알 크리포터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네, 조이스 알 크리포터는 오늘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조이스 알 크리포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앉으세요. 햇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픈 스튜디오를 만드셨나 보다. 오, 스튜디오를 만드셨어요. 네. 뒤에 배경이 멋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네, 혹시 본인 비용으로 지금 뒤에 프린카드를 만드신 건가요? 네, 개인 비용으로 다 만든 저희 겁니다. 블루크리포터 지금 대장님께 네, 활동비 드렸어. 말씀하신 대로 비용 처리해 드리실 겁니다. 네, 조이스 알 크리포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기업 특집으로 나주에 위치한 좋은 영농조합법인과 명성제분 두 기업을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사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삼행시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실시간 공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나주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실시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의 제시어는 아울다와 명성제분입니다. 그럼 좋은 영농조합법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마존 브랜드관 입점 기업인 나주에 위치한 좋은 영농조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기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좋은 영농조합에 대한 그 회사 간단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농어민 15명에서 출자를 해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하고 또 연구 개발하고 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아마존에 입점하듯 여러 나라에 또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좋은 영농조합에서는 어떤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그 해썹을 6개 받았어요. 그래서 과채 주스, 또 과채 음료, 그다음에 이런 콜라겐 젤리 스틱, 또 액상차 등한 6가지 정도 되죠. 정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제품들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하시는 홍보 네. 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장점 많죠. 네. 이런 여기 보시면 제가 제품별로 할게요. 네네. 헬로아이 베드라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R&D에서 연구 개발해서 배 박을 활용한 R&D 연구 개발에서 나왔던 제품이고요. 또 유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헬로아이 달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사과를 직접 저희가 NFC 착즙을 해서 네. 그냥 살균 포장만 했던 제품이고, 헬로아이 베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주가 또 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죠. 이 나주배를 사용을 해서, 직접 이것도 NFC로 착즙을 해서 다른 거 첨가하지 않고, 친환경 도라지, 또 배, 이 부분들을, 직접 착즙 가공한 제품이고, 뭐, 타트체리나 석류 콜라겐 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콜라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콜라겐 이미 있지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활용한 제품들이고. 또 여기 보시면 컵이라든가 이런 푸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학교 급식 쪽에 네네. 나가서 과체 음료 네네. 뭐 그다음에 캔디류 정도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럼 혹시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 회사가, 아울다라는 브랜드로, 지금 뭐 광고도 하고 있지만, 우리 남도장터나, 또, 그리고 뭐 아마존, 또 우리 뭐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뭐 아울다 치면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요. 저희 사이트에도 혹시 그럼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도 입점해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지역 그 SSM 마트, 조그만한 뭐 텃밭, 또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또 그리고 이런 지역에 있는 작은
그걸 또 몇 군데 들어가 있어서. 네네. 그, 혹시 그,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네네. 뭐, 남평 로컬푸드, 삼포농협 로컬푸드, 나주 그, 저기, 나주시에서 운영한 로컬푸드 들어가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홍보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 좋은영농조합법인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 멋진 영상. 아, 제품 현장에서 사전 취재 영상을 봤는데 너무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품도 깔끔하고. 혜사 씨는 전체적으로 먹어본 느낌은 어땠어요? 네, 저는 배도라지 주스 직접 먹어봤었는데요. 배도라지 주스가 나주배랑 친환경 도라지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그 나주배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배도라지 주스가 과즙 함량이 95% 이상이 돼서 도라지 향이 강하지 않고 새콤달콤하고 깔끔한 맛이라서 아이들도 먹기 좋겠더라고요. 아... 지금 아까 온라인 판매도 국내 판매하는 현장도 알려주, 그러니까 장, 그 사이트도 알려주고 아마존에도 있고, 그쵸? 다양한 제품인데 아주 풍성한 이제 건강한 어떤 먹거리, 먹거리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제품인 것 같아요. 자, 햇살크 리포터님이 우리 이벤트를 우리 업체분에서 협찬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당첨자가 좀 나왔거든요, 두 분. 아울다? 아, 벌써 나왔어요? 네, 아울다는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네, 같이 네. 한번 발표할게요. 아, 네네. 자, 두 분이. 김블루스카이님. 김블루스카이님. 아. 아. 자,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울. 올바른 식품. 다. 다 여러분들을 위한 식품입니다. 박수. 네. 아우다라는 네. 삼행시 멋진 네. 그 다음에 나정둘님. 네. 나정둘님 보고 계시죠? 나정둘님. 네. 아 감탄. 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 강을 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강한 힘을 가진 농민들 다 다 멋지다 멋져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우리 김블루스카이님, 나정둘님. 네, 한 분께서는 배도라지즙, 그리고 한 분께는 저희가 콜라겐 젤리, 맞죠? 두 분이죠. 두 분 당첨했어요. 네, 한 분은 배도라지즙이고요. 한 분은 네, 콜라겐 젤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당첨자 정보 남겨주시고요. 네, 남겨주시고요. 명성대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명성대본 영상 보여주세요. 네, 저는 오늘 아마존 브랜드관 입점 기업 두 번째로 나주에 위치한 명성제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명성제분의 차경숙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명성제분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명성제분은요, 지역의 쌀에 농특산물을 더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우선 메인으로는요, 밭발테 5종을 들 수 있어요. 네네.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은 쌀을 특수 제분해서 거기에 뭐 토시라든가 울금, 다시마 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해서 새로 성형해서 만든 쌀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건강 영양 밥을 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고 네. 맛있게. 아,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요게 가장 메인이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는 한 끼 국밥하고 라이스 바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쌀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 밥을 많이 안 해 드시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맞죠. 귀향이면 좀 더 간편하게 식사를 거르신 분들한테 한 끼 대용식으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에너지바는 시중에 있는 것들은 보니까 너무 달고 칼로리가 높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건강 영양 쌀을 그냥 에어프라이어에서 네. 기름도 없이 건강하고 아. 담백한 맛으로 해서 예, 네. 한 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또 세 번째 제품인 쌀 네. 파스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쌀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네. 성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보통 쌀 파스타에는 뭐
다른 첨가물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밀가루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스타를 만들어요. 근데 네네. 저희는 쌀 100%로 한 파스타거든요. 식품 첨가물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쌀 100%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유기농 현미 파스타하고 이렇게 2종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라든가 네, 밀가루에 특히 예민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이런 어린 소비자들이 주 고객이고요. 네, 엄마들이 특히나 유기농 파스타를 만들었더니 네.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네네. 건강한 간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부쩍 더 유기농 파스타가 반응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마음 같아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라이스팝 싱쿵이 있습니다. 네. 네. 라이스팝 싱쿵은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 그냥이면은 이제 요즘 저 뭐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들이 특히 많지만 쌀에 대해서도 네. 쌀 제품들이 종류는 많긴 한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적합한 건 또 뭐 있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건강 영양 쌀을 퍼핑해서 라이스팝 싱쿵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맛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주 담백하고 이것도 고소한 맛이고요. 아. 식품 첨가물 없이 만든 거라서 아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아, 명성제부는요.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자사몰이 있고요. 그리고 네. 네이버 스토어팜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명성제부 검색하시면 네. 쉽게 저희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라이브 시청하고 계실 분들께 홍보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 명성제부는 귀향이면 지역 농산물들이나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고 맛있는 건강한 제품을 도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전달될까 뭐 이런 고민을 늘상 하면서 연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접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좋은 우리 쌀에 천연 재료들을 더해서 건강하고 착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명성제분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한 한 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나주시의 조이쌀 블루크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박수. 네, 아, 네 사전 영상 엄청 깔끔하다고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깔끔한 거야. 나주는 우리 네네. 쌀로 만든 또 건강한 영양식 뭐 명성제분 나주에 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안 그래? 네.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 우리 VCR에는 우리 혜사씨가 먹어보질 않았는데 또 네네. 궁금해요. 맛 소개해주세요. 짠 오늘 이걸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얄밉다. 작년 하셨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한끼 국밥입니다. 제가 한번 맛있는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네. 얄밉다 혜사씨가. 먹방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네. 나주랑 가까운데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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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입을 떼야지, 손을 떼야지, 손을 떼야지. 조이쌀 크리포터,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진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네,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칼로리도 낮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은 영양바입니다. 아, 네. 아 저기 한 끼 국밥 CF 모델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어, 쌀 가공품 탑 10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 우리 크리포터 네. 중에 지금 유망주가 있잖아. 네, 네. 광양의 예은 양과 네. 어? 우리 나주의 네, 조회쌀 양 네. 떠오르고 있잖아. 시내로. 주소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양밥 명성제부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네네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국내에 계신 분들은 네. 남도장터 여서서 명성제부 검색하면 되고. 네네네. 자, 저희가 오늘은 아마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네, 두 분의 사행시, 사행시죠. 도착했죠. 네. 빨리 발표하고 갑시다. 혜사씨 발표를 해볼까요? 네. 네. 김세아님께서 보내주신 명성제분 사연입니다. 명. 명성제분. 성. 성분도 최고. 제. 제일 으뜸 쌀 100% 제품들. 분. 불명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실 거예요. 화이팅!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자, 다음 제주호님. 네, 제주호님입니다. 네. 명! 명성이 자자한 전남 나주 음식. 성! 성공길을 달려라. 제! 제일 가는 으뜸 전남. 분! 분명히 말하는데 믿고 먹을 수 있다. 아,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예.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당첨자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한 끼 국밥 세트, 세트씩.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세트씩. 세트, 한 세트, 한 세트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햇살씨, 오늘. 자, 우리 사전 취재 하시면서 저번에 수채원에 이어서 또 우리 협찬 잘 끌어주시고 계시고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나주는 뭐랄까 좀 단단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아침에도 건강식으로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지금 아마존 전남 브랜드간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아마존 브랜드간에 입점되신 네. 업체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네. 지금 국내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또 남도장태에 입점된 기업들도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든 외국 분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 방송을 보거나 이게 흔적이 남잖아. 네네. 보면은 신뢰도가 더 있겠지. 아, 그렇죠. 아마 저희 네. 오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크리포터는 항상 훌륭한 일을 자, 현장에 계신 우리 블루크리포터님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네. 한번 하고.